네. 자, 해석점. 네. 혹시 2페이지, 3페이지 문제 중에서 질문은 있나? 없지? 네. 프린트. 아니, 내가 니 거 다 들고 있네. 미안해. 선생님, 봐버렸어. 이거 아까 내기 봐. 뭐 있지? 2페이지, 3페이지. 그럼 2페이지, 3페이지는 없죠? 네. 그럼 4페이지 나갑시다. 자, 4페이지.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거 계속 공부해오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 태연아, 대답 좀 크게 해라. 유일하게 네가 지금 홍이 있죠? 이건 다 남자잖아. 난 우리 다 여자. 남자 할래? 왜 대답 안 해? 우리 다 여자라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아니면 선생님은 아니 여자냐 이런 말 하든지 아니면 네가 아니다는 건지. 자, 내가 너희들 선생님이 지금 중1대 위반이라서 수업보다 최고로 내가 뭐라 했지? 상담할 때 기억나지? 우리 하고는 이거는 뭐다? 장난감이다. 알겠지? 이 공부 이거 안 해도 된다. 내하고 공부하는 법만 알게 되면, 수술하는 법만 알게 되면 학원 나가서 네 혼자 집에서 수술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는 뭐 배우는 거야? 언제까지 학원 다니고 언제까지 떠먹이 줄 거야? 선생님은 빨리 나가. 스스로 내가 집에서 공부할 수 있으면. 알겠습니까? 네. 내일이라도 당장 도망가도 돼. 나는 다른 아는 아이들 지금 스스로 못하는 애들 가르쳐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빨리 스스로 할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반도 나눠지고 이러면 수준별로 나눠겠지? 응. 나누면 자기가 빨리 지금 선택을 해야 돼. 내가 따라가는 방, 못 따라가는 방 있는 거 이쪽 있죠? 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장난감 하나, 장난감 진짜 공부는 수업 시간에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쌤하고 이렇게 너하고 대화하는 거, 농담하러 듣기, 사회야, 이 작은 사회. 여기에서 기분 좋게 할 수도 있고 공부 잘하고 못할 수도 있어. 공부 못한다고 기분 나쁘고 바보 찌질하게 살 필요 뭐 있노? 맞지? 응. 공부 못해도 또 다른 방법을 하면 돼. 다른 거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지금 수학 시간이야. 수학 못한다고 교실한테 올지 이제 아 나는 수학 못할 뿐이야. 그냥 보고 있지 뭐. 그냥 편하게 보는 거죠. 하다 보면 잘 될 거고. 영어 시간에 가서 영어 잘 되면 재밌고 잘 안 되면 재밌고 아니야. 아, 영어라 뭐 저런 놈이네. 아, 난 영어 잘 못하는데 하지만 들어보지 뭐. 하다가 또 잘할 수도 있는 게 못할 수도 있겠지. 영어 못한다고 말라고 기분 나쁘게 앉아 있어. 아, 뭐 하나 못한다고 전 세상을 전 세계를 재미있게 살면 안 되겠죠. 어, 즐겁게 이 작은 사회야. 그러면 수학하다가 대답 수학은 못하지만 또 농담하는 것도 알아듣고 웃어가면서 재밌게 수업해야 돼. 알겠습니까? 인생 살면서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인생을 잘 사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없는 거 알아. 야, 몸 컨디션 다 좋고 기분 다 좋고 알겠죠? 어, 모든 거 다 좋아 지금. 그럴 때는 당연히 주어지면 그 일이 즐거울까 안 즐거울까? 즐거워요. 지금 컨디션 너무 안 좋아. 아파 죽겠어. 기분도 짜증나. 엄한 사람이 나를 건드려. 막 최악이야. 알겠죠? 네. 엄한 나쁜 소식 만들었고 똑같은 일을 주어졌어. 평상시에 내가 좋아하는 거지. 잘 될까 안 될까? 그죠? 맞아, 맞아요. 자, 근데 누구나 다 모든 조건이 좋을 때는 다 잘할 수 있어, 웬만하면. 맞지? 어? 근데 보통 사람들은 차악일 경우에 다 못하고 있겠지, 제대로. 자, 거기서 달라져야 돼. 뭘 배우겠어? 우리가 그럼 성공하려면 내가 이 교실에 들어오기 전에 차악이었던 기분이 나빴던 남들도 다 평범한 사람들도 힘들어할 때 있지? 네. 그때를 어떻게 하자? 잘 이겨낼 수 있어. 누구나 다 기분 나쁘고 최악일 때는 다 못한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연습을 하자. 최악일 때도 할 수 있도록 냉정하고 정신을 차리고. 알겠습니까? 네. 아, 내가 지금 최악이지만 어차피 내가 밖에서 나오고 교실에 들어오기 전에 친구랑 싸웠고 영어 교실에서 쌤한테 혼났고 엄마 아빠가 아, 날 기분 나쁘게 하고 막 이래 했더라도 들어왔지? 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 나쁘고 공부가 안 되겠지? 그럼 이 한 시간을 버려버리겠지? 하지만 우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 문이 딱딱 들어온 순간 잊어버리고 여기서 기분 안 좋더라도 해보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렇게 네.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누구가 컨디션이 최악일 때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어제 뭐 뭔지 모르겠는데 급체를 했어. 그 지금 엄청 말할 때마다 찌릿찌릿 아파. 알겠습니까? 네. 근데도 내가 말하기 전에 잘 몰랐죠? 네. 뭐 화낼고 다 내고 선생님 뭐 여담치고 다 여담치고 맞죠? 네. 재밌게 하려고 하고 선생님 지금 수업을 제대로 못 나가고 있는 게 아파서 그래. 알겠습니까? 네. 말하던가. 자, 그럼 4페이지 수업합시다. 즐겁게 하자. 네. 못 알아들어도 못 알아들어서 즐겁고 알아들으면 알아들어서 즐겁고. 알겠죠? 네. 자, 즐겁게. 소연수 분해를 이용하여 최대공약수를 구하는데 각각의 자연수를 소연수 분해하여 거듭적으로 나타냈다. 어? 자, 우리 초등학교 때 방식 말고 어? 자연수를 소연수 분해까지 알겠지? 네.
그걸 거듭적으로 해갖고 뭐 했다? 나타냈다. 됐지? 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무책에는 10이 있죠? 네. 12와 18이 있죠? 네. 그럼 12를 소유수분 했어요.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예 제곱 곱하기 3. 예 제곱 곱하기 3에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 3의 이렇게 나왔죠? 네. 자, 소인수분해를 했고, 솔직히, 자, 12 소인수분해 하는 거, 1, 2, 12, 2, 3은 6, 이런 거 다 할 줄 알죠? 네. 안 합니다. 네. 자, 연습하세요. 네. 두 달이나 했으니까. 그럼 소인수분해에서 거듭적으로 나타냈다. 됐지? 네. 이제 이해가 됐어? 안 됐어? 됐어. 여기까지 해가지고 2번 별표 하나. 어? 지금 우리 큰 1번에서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뭐 구하기 돼 있죠? 최대공약수죠? 최대공약수 구하기 줄치고 1번에 2번 별표 하나 하시고 공통인 소인수의 거듭제곱에서 지금 우리 뭐하고 있지? 소인수분해를 해서 뭘 구할 거야? 최대공약수 구할 거지? 네. 최대공약수 밑에다가 또는 옆에나 밑에다가 대문자 G 앞으로 우리가 최대공약수를 뭐로 줄일 거니까? G로 줄일 거니까 맞지? 네. 그래서 이 G를 나중에 남들은 다 할 줄 아는데 지만 못하는 새끼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뭐 키우고 있어? 그 새끼들 나한테 잘 못 키워. 아니 쥐를 못 내우면 그걸 많이 키우면 누가 그거야. 알겠나? 네. 응. 연습하고 있다 저아들은 나름 그 쥐 못하는 새끼들 다 잡는다. 알겠습니까? 네. 자 지금 최대공약수 구하는데 소인수 분해해가지고 거듭제곱의 지수가 자 네모 돼 있지? 뭐라고 돼 있어? 가장 작거나 같은 거. 자 별도 다섯 개 하고 기억해야 되겠지? 그죠? 네. 최대공약수는 자 다시 그냥 하면서 그냥 하지 말고 자 봐봐 그냥 하지 말고 어? 내가 지금 최대공약수 구한다 12와 18의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거죠? 네. 최대공약수를 구할 건데 어? 뭐라고 한다? 12를 소인수분해하고 18도 뭐하라? 소인수분해했다 맞지? 네. 그렇게 했더니 최대공약수는 12와 18의 최대공약수는 네모칸에 뭐라고 돼있어? 밑이 뭐하고 밑은 뭐하고? 밑은 공통이고 공통인 소인수에 이 말이 공통인 소인수에 있지? 네. 가로하고 이번에 제일 처음 공통인 소인수 있어 없어? 있어요. 공통인 소인수 그러니까 뭐고? 공통인 소인수에 뭐? 밑은 같은 거 밑이 같은 거 얘가 됐지? 네. 똑같은 말이지? 네. 똑같은 말이야 12의 소인수 봐봐 이 12의 소인수 있지? 네. 12의 소인수도 누구누구고? 2하고 3이지. 맞나 안 맞나? 맞아요. 소인수분했을 때 소수들이 소인수도 알겠지? 네. 소수인 인수.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18의 소인수는 뭐예요? 2하고 3 똑같죠? 네. 그러니까 공통인 소인수. 뭐고? 밑이 같은 거. 이해가 됐지? 무슨 말인지? 네. 공통인 소인수. 뭐한 거? 밑이 같은 거. 이지? 밑이 같나 안 같나? 미시 같지? 네. 12하고 18하고 미시 누가 같습니까? 2, 2 적었지? 네. 그 다음에 또 미시 누가 같나? 3, 3 같지? 네. 그래 공통인 소인수를 적고 그 다음에 그 소인수에 뭐가? 지수가 동그라미 뭐가? 지수가 동그라미 치고 뭐가? 지수가 알겠지? 네. 지수가 자 공통인 소인수를 적고 공통인 소인수를 먼저 적었지? 네. 적고 뭐라 했어요? 지수는 뭐하거나 뭐한 거다 해라. 현재 같거나 작은 거. 2하고 1이다. 그럼 같지 않죠? 네. 그럼 뭐 적어야 되나? 작은 거. 1. 거. 됐죠? 네. 그럼 공통인 소인수를 적고 같거나 작아야 되는데 작은 새끼 1. 네. 이게 뭐다? 12와 18의 최대공약수. 네. 그럼 이상은 얼마? 6. 됐죠? 다시 그러면 누구가 해보자 A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를 했어 선생님이 알겠나? 네. 선생님이 적는 것도 조금 연습해봐 소수를 적을 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세제곱 곱하기 11 이래놨어요 내가 좀 간격을 띄우죠 네. 왜일까요? 2, 3, 5 뭐가 있을 거니까 다른 놈이 7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연습장에 적을 때는 이렇게 좀 띄우면 좋습니다. 알겠죠?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오겠죠? 네. 근데 너희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야. B라는 놈은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 곱하기 13 이래놨어. 됐습니까? 네. 이래놨어. 그럼 이 두 문제가 나왔어. A라는 놈과 B. 그럼 A와 B의
제동엽서를 너가 생각도 있죠? 네. 문제 듣지 말고 요것만 한 거. 형한테 너랑 관습장이다. 요것만 지 나오는데 쌤하고 같이 했던 거 다 고개 들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 두 수에 제동엽서를 구하라 하네. 공통인 소인수, 공통인 밑. 똑같은 말이다, 알겠지? 미시 같은 새끼, 소영아, 나 빨리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씨. 이렇게 하면서 풀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이 말이, 지금은 10분 걸리지만 나중에는 그냥 말 안 하는데 자연스럽게 내게 만들어야 돼. 알겠습니까? 평생 기억해야 될 거야, 지금. 평생 기억해야 돼. 제대공 약수는 미시 마은 거, 공통인 미시 같은 거, 또는 공통인 소인수 죽고 그럼 뭐하노? 미치 같은 거 또는 공통인 소인수 먼저 적어야 되겠지? 네. 그렇게 시부림에서 적고 그 다음에 다 적고 난 뒤에 넣어야 되노? 지수는 같거나 작은 거 여러 수수로 해보셔야 돼. 알겠습니까? 네. 빨리 해보세요. 나는 현타리랑 놀고 있을 테니까 현타가 너 주인이 언제쯤 내 말을 들어줄까? 너 먹을래? 이거 우리 엄마가 맛있게 해준 건데. 응? 이걸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 줄 알아? 자, 먹어봐. 싫어? 허? 니도 우리 마누라하고 똑같네? 우리 마누라도 우리 엄마가 새가빨 만들어주는데 맨날 안 먹는다. 먹어. 일 먹어야 맛있어. 먹을래? 잘한대? 그래도 나를 싫어하는구나. 세상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슬퍼. 그렇지. 역시. 나 이래서 행복해. 다시 이렇게 좀. 다시. 네. 세상에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좋아요. 이래 돼야 돼.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내가 너희 때문에 산다 이거. 지금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 아직 나는 못 찾으시네. 안 되지. 맞아 그지? 당당해야 돼 여러분들. 맞아. 아, 내가 집에 가면 아빠들이 쌤 나이가 돼가는데 근데 선생님은 좀 특이하고 사이코라서 막 이렇게 누구한테 앞에서 이런 짓도 하죠, 그죠? 막 연습을 했겠죠, 이미 표현을 했겠죠? 표현을 하자. 내가 아버지도 쌤 나이가 비슷한데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쌤 나이쯤 되면 남자들은 쌤밖에 고생만 하고 저 바보야, 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삐뚤어지는 거예요. 아빠들 지금 삐뚤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6중기, 7중기가 왔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빠들 중에 표현을 하시면 아빠들 쓰는 개그를 한다든가 아빠가 좀 재미없게 한다든가 해도 와 우리 아빠 좀 요즘 젊어지는 것 같다 개그 좀 재밌는데 해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아빠가 막 이상한 거 입고 막 이상해도 아빠 좀 멋있다 근데 밖에서는 입지 마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사실대로 일단 칭찬부터 해줘야 됩니다. 얘가 되지? 네. 근데 반대로 아빠 밖에서 입지 마 벌써 삐겠는데 나 멋있다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상하죠? 저래주고 그리고 또 아빠한테 가서 아빠 그런데 아빠 엄청 좋아한데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안 좋아해도 해주라. 안 좋아해도 해주라. 돈 드는 거 아니잖아. 좀 해주라. 내가 아빠는 전부 지금 세상에서는 집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에이 후신 난 아무도 없고 이러고 있습니다. 알겠죠? 좀 한마디 해주라. 자 그럼 보자. 같이 해볼까? 네. 자 제대공약수는 같이 해보자면 같이 해야 되겠지? 네. 제대공약수는 일단 뭐 해야 되노? 미시, 마노, 네. 공통 있는 거 없지? 네. 그럼 이거 공통이지? 네. 그럼 이거는 뭐죠? 3 적어야 되겠지? 네. 이거 공통이지? 네. 적어야 되겠지? 이거 없지? 네. 이거 없지? 네. 없지? 이거밖에 없어. 이거 공통인 소인수 또는 미시 공통인 거 같이 그렇게 시골 했습니까? 네. 자, 제대공약수는 시작! 제대공약수는 공통인 미 공통인 소인수 미시 같은 거 똑같은 말이다. 네. 두 개 중에 자기가 편한 거야. 그럼 미시 같은 거, 미시 같은 거 맞죠? 네. 소인수가 공통인 거 다 적었죠?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지수가 같거나 작은 거. 작은 거니까 그냥 1이죠? 네. 이거는 누구? 2. 됐죠? 네. 만약에 재미삼아 근데 끝났죠? 네. 근데 재미삼아 여기 만약에 7의 제곱이 왔다. 예를 들어서 알겠죠? 그럼 여기 하나 더 와야 되겠죠? 네. 공통이 7이 왔고 지수는 뭐가 와야 되겠어? 제곱, 갑, 공통. 두 개가 다르면 작은 거, 제동약수는. 그죠? 네. 같으면 그냥 같은 거. 됐습니까? 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할 수 있겠지? 네. 너무 쉽지? 그럼 우리 유학하는 거 한 3페이지 뒤에 다음 단원에 배울 거 하고 넘어갑시다. 최소 공부했어. 뭐? 최소
그냥 고개 들고 봐. 최소 공배수는 자 L이라고 할 겁니다. 12와 18 예를 들어서 최소 공배수 있죠? 네. 최소 공배수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는 공통인 거 적고 같거나 작은 거 적었지? 네. 그럼 페이지 조금만 넘겨도 최소 공배수 찾았어요. 몇 페이지 있습니다. 한 두세 페이지 넘기면 최소 공배수 아이고 많다. 최소 공배수 찾았어요. 최소 공배수도 여기 아니다. 그 페이지 아니다. 더 넘어가야 된다. 많이 넘어가야 돼. 자 10쪽에 있습니다. 10쪽에 있나? 10쪽에 있어. 10쪽에 1번. 10쪽에 1번에 있어. 봐라. 똑같다. 소인수분해를 하여 최소공배수 과학이 나오죠? 네. 똑같다. 각수를 소인수분했지? 네. 거듭제곱 나타낸 거 똑같이 했지? 네. 근데 여기 있어. 2번 별표. 2번 별표 하나 하고. 똑같다. 혹시 색깔은 다음에 하면 되니까 앞에서 방금 했으니까 연필로 내가 한 방식이랑 똑같이 줄치고 동그라미 한번 치볼래? 자기가 읽으면서. 자기 혼자 해봐. 선생님이 해주기 전에. 또 먼저 2번 별표 했잖아. 그지? 네. 2번에다가 선생님이 앞에서 최대공약수 할 때 줄치고 별표하고 했어? 안 했어? 했어. 자기도 줄치고 동그랗지가 않아. 그럼 제가 또 같이 하면 되니까. 맞지? 언제까지 선생님이 해줄 수 없지? 네. 학교 가서 선생님들이 막 수업할 때 별표하라 안 해서 선생님이 막 사람들이 막 강조를 하고 해요? 안 해요? 네. 그걸 대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색깔도 칠하고 막 입고 하세요.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 이렇게 연습이 돼야 돼? 네. 그럼 벌써 해봤지? 네. 자 그러면 선생님 한번 같이 해볼까 이제? 어? 어떻게 돼요? 공통인 소인수와 공통인 아닌 소인수. 어? 최대공약수는 뭐였어요? 고개 들고. 최대공약수는 뭐마? 공통인 것만 적었지? 네. 근데 최소공배수는 뭐라고 돼 있어? 공통인 거는 한 번만 적고 공통이 아닌 새끼는 다 적으라는 거야. 일단 다 적고 봐. 이해가 됐습니까? 네. 공통인 소인수도 적고 공통이 아닌 수도 모두 다 적으라 이거야. 됐습니까? 최대공약수는 어떻게 했죠? 공통인 소인수만 내려왔죠? 네. 근데 최소공배수는 자 공통이 아닌 것도 소수만 적는 거야? 민만? 네. 공통이 아닌 것도 적었지? 네. 이거 공통인 거는 몇 번만? 한 번만. 공통인 거는 몇 번만? 한 번만. 공통인 거는 한 번만 적었지? 네. 공통이 아닌 것도 그냥 적는 거야. 자, 중요한 시기였는데 맞죠? 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소중하고 남, 자기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합니다. 알겠죠? 네. 지금 우리 방금 전화 온 중학교 선생님은 자기만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할게. 나한테 지금 나중에 1년 뒤 2년 뒤 이렇게 되지 말아라. 알겠나? 네. 다 싫어합니다. 근데 그 애도 고쳐가야 되겠죠? 네. 자기는 엄청 소중한 거야. 그 남은 별로 안 소중한 거죠. 맨날 수업 시간에 지 위주로 하고 우리가 사대 시간 모든 걸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애가 재능이 많기 때문에 그걸 끌고 가고 있는데 미리 고치면 더 좋겠죠? 네. 자 그러면 자 다시 까먹었지만 두 개 동시에 해야 된다. 네. 동시에 최대공약수는 공통인 밑만 적고 지수는 작거나 작은 거를 적었지. 네. 근데 최소공배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 작은... 공통인 것도 적지만 공통 아닌 놈도 다 적었죠? 네. 근데 공통인 걸 두 번 적어요? 한 번만 적어요? 한 번만. 아닌 놈은 다 적었죠? 네. 근데 봐봐 거기서 지수가 마음새끼 가장 큰 거 그렇지 지수가 가장 큰 거 가장 큰 거 줄줄고 동그라미 지수가 이거 지수가 가장 큰 거 했죠? 네. 지수가 가장 큰 거 어우 최소공배수는 지수가 많은 거 가장 큰 거 최소공약수는 같거나 작은 거 맞죠? 네. 어. 자 그러면 지수가 가장 커야 되니까 여기는 바로 뭐? 제곱 여기는 뭐? 3 여기는 뭐? 3 여기는 뭐? 제곱 여기는 없죠? 네. 와우 최소공약수와 최소공배수 차이를 알겠죠? 네. 어우 쉬워요. 어, 이거만 할 수 있으면 되겠지? 네. 됐죠? 그럼 오늘 집에 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최대공약수 구하는 법과 최소공배수 구하는 법만 공부하시고 오늘 한 거 있죠? 네. 아, 소인수분해해서 요것만 딱 공부하시고 앞뒤로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일단은 여기 풀어오면 되는 목소리까지 알겠죠? 네. 그럼 질문하시고 알겠죠? 네.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할 수 있겠지? 네. 어, 마지막으로 다시 마무리 짓자. 오늘 배운 거 하나밖에 없다. 최대공약수를 구할 때는 일단 숫자를 구한다. 소인수분해해서 그릇제곱으로 나타냈지? 네. 같이 하자 알겠지? 네. 자, 뭘 구할 때? 최대공약수를 구할 때는 숫자를 각각 뭐하고? 소인수분해하고 거듭제곱으로 나타냈지? 네. 그 다음에 최대공약수는 밑이 뭐한 새끼? 공통인 새끼들을 적고 맞지? 네. 지수는 뭐한 새끼? 작거나 같은 거 됐죠? 네. 최소공배수도 똑같다. 뭐하고? 소인수분해했지? 거듭제곱 나타냈지? 네.
그래가지고 미시 뭐한 거? 공통인 거는 한 번만. 공통 아닌 것도 그냥 적어. 맞지? 네. 여기 있는 놈만 적고 여기 있는 놈만 적었지? 네. 그래놓고 지수는 뭐한 거? 그냥 제일 큰 것들 냅다 적는다. 그 최소 공배수는 낫다. 그지? 네. 최소 공배수는 좀 까칠. 그지? 그 친구가 냅다 까칠이야. 할 수 있자? 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앞에서 풀어보고 복습하자. 네. 오케이. 그럼 챙기세요.